6개월에 한 번씩 분갈이 할 때, 이렇게 또, 바니쉬를 발라주면 돼요. 깨끗이 씻어서 말려가지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3년째 쓰고 있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고급스럽고 비싼 거는 예쁜 데다 심으면 좋겠죠. 이렇게, 이런 거 짜잖아요. 이런 화분도. 이런 것도, 이런 거는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이것도 막 몇십 개 사다 쟁여놨는데, 이렇게 조그만 거막 심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큰 것도 심어야 되니까. 그죠? 이런 거는 자잘한 거산 거, 이거는 막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만든 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만들라고 쓰려고 그래.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제가 다 만든 거잖아요. 이런 거, 홍분. 예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쁘답니다. 홍분도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은 절대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온기가, 온기 오면은 제가 만드는 방법을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보자님들은 새로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 많잖아요. 만드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좋은 것도 사서 쓰면 좋고요. 저는 이번에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몇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큼직하게 만들 때, 저만의 방법으로, 녹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온기토 가지고만 만들면 힘이 없고 힘을 받쳐줘야 되는 그런 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면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햇살도 좋고 이렇게 날씨가 좋답니다. 아주 좋아요. 어제도 좋고 그저께부터 이렇게 햇살이 보이고 하늘이 맑고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가슴이 뻥 뚫려요. 근데 지금 옥상에서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5층에 우리 다육이 방으로 왔어요. 근데 아우 너무너무 있잖아요. 추워요 밖에. 그래서 얼른 내려왔답니다. 거기서 찍으려다가 못 찍고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햇살이 너무 좋고 응? 이렇게 창문 열어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안녕! 다음에 또 봬요.